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안강망배 19척 3,550상자가 입판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그리고 중요한 게 안강망배들이 오늘로써 조업이 다 끝났는데요. 가까운 이제 안강망배들이 금어기가 들어갔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판장이 좀 한가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 판장의 병어 3분의 2가 나왔고요.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밴댕이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요. 밴댕이로 구이를 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만큼 밴댕이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밴댕이 오늘 저희도 경매를 받았고요. 3kg에 18,000원, 6kg 32,000원, 10kg 5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밴댕이로 지금 젓갈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밴댕이로 젓갈을 담으시면 굉장히 맛있는 반반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통치를 많이 잡아왔는데요. 저희도 오랜만에 30미 통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마리 25,000원, 10마리 48,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딱 후라이팬에 구워 먹기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가 바로 30미 통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40미 참돔을 많이 팔았잖아요. 이 30미 통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구워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어를 잔뜩 잡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시면 이제 갈치는 이제 커터제 때문에 이게 조금만 잡아오고요. 이렇게 병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2는 다 병어인데요. 이렇게 좋은 가격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강망배들이 이제 금어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가격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안강망배, 중성배는 오늘로써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가격에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고 가격도 좋다 보니까 오늘 같은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에는 또 가격이 얼마큼 오를지 모를 것 같습니다. 특히 안강망배에서 잡은 병어들은 특히 맛이 좋다 보니까 항상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오늘 병어를 잔뜩 잡아온 모습을 보니까 가격도 좋고 병어도 좋은 가격에 받는 고객님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민어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주는 초복입니다. 초복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초복 때는 민어 물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이번 주가 민어 물때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민어를 경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어를 저희가 하루 판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경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좋은 신선도 좋고요. 구물이 아닌 낚시로 된 걸로 경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밴댕이도 오늘 잔뜩 잡아온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라면은 뒤쪽에서 영상을 찍은 건데요. 그만큼 오늘 안강망배들이 다 들어왔고 만석으로 생선들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늘 배가 다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가격도 좋고 신선도 품질도 좋다 보니까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꼭 오늘 구매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병어하고 통치하고 통치도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덕자는 기존하고 거의 이제 조금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40미 병어인데요. 이렇게 두 개씩 나눠진 건 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오늘 병어를 잔뜩 잡아온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갈치 대신에 병어를 잔뜩 잡아왔네요. 그리고 항상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주고 계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의 힘을 받아서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